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숨은 맛집을 찾고 있는 대한민국 숨은 맛집입니다. 제곤란 선택한 여행지 바로 목포입니다. 여러분, 목포. 와, 목포도 이렇게 오랜만에 또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있으면 또 곧 여름 휴가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저희가 선택한 곳은 목포입니다. 목포. 전라도 쪽이 여러분들, 제가 뭐 경상도 남자이긴 하지만 진짜 전라도가 음식을 잘합니다. 제가 뭐 경상도라든지 전국을 가서 먹어봤지만 전라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건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로 너무 맛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런데 목포에 오시면 어디 가십니까? 뭐 많은 관광지도 있겠지만 목포 하면은 탕탕이가 유명합니다. 탕탕이라고 하면은 낙지, 그러니까 산낙지죠 여러분들. 산낙지가 굉장히 유명한데 보통 검색에서 많이 가시는데 오늘 여러분 제가 직접 먹어보고 먹어본 사람 얘기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는 낙지 탕탕이 하면은 그냥 낙지, 그러니까 산낙지인 줄만 알았는데 낙지랑 소고기랑 섞어서 소낙지 탕탕이라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굉장히 궁금해서 한번 시켜봤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육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육회랑 산낙지랑 이렇게 섞어가지고 보시면 굉장히 맛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처음 먹어봅니다. 진짜로 굉장히 기대가 되고, 또 요것만 먹기엔 좀 그러니까 또 여러분들한테 요 호롱이, 낙지 호롱 알죠 이거? 오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것도 못 먹어본 사람도 많더라고. 진짜 맛있습니다. 가격적인 부분은 여러분들 제가 요 소낙지 탕탕이 자체가 5만원, 7만원, 10만원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 7, 10. 그리고 낙지 호롱 1인분에 2만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낙지가 진짜 비싸고 이 집 같은 경우는 그냥 대충 뭐 낙지 사오는 게 아니라 꼴낙지만 사용합니다 여러분들. 낙지 자체가 제일 맛있는 그런 낙지만 사용하는 집이다 보니까 꼭 여러분들 오기 전에 애양문이라든지 꼭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좀 놀랐던 게 그냥 뭐 낙지 탕탕이 나오고 반찬 몇 개만 나올 줄 알았는데 반찬 물이 10가지가 넘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그리고 또 손이 안 가는 게 아니라 다 맛있는 반찬들만 지금 이루어져 있거든요 여러분들.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되고 또 그냥 낙지 탕탕이만 먹을 줄 알았는데 또 요거랑 또 비빔밥처럼 밥을 넣고 또 초장 넣고 또 비벼 먹으면 또 맛있다 하시더라고요 사장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말이 좀 많았죠. 네, 죄송합니다. 맛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바로 맛보겠습니다. 일단 좀 섞어줘. 당근을 좀 섞고. 여러분들 솔직히 산낙지는 맛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 산낙지 먼저 육회 빼고 산낙지 먼저. 역시 맛이 없을 수 없는 맛. 그다음 육회. 여러분들 이거 김을 주시는데 김이랑 또 싸먹으면 진짜 맛있답니다. 김에다가 낙지 올리고 소고기 싹 올려서 이렇게 합니다. 와, 제가 차만 안 좋아하시는데 여러분들 소주. 맛있다. 맛있습니다. 반찬들 다 한 개씩 먹어봐요. 반찬 먹어보면 딱 알잖아요. 그 집의 그 맛을. 맛있습니다. 사장님이 요리 잘하시네. 반찬만 딱 먹으면 알지. 김치. 그리고 요걸 한번 먹어봐. 호롱, 낙지 호롱. 자, 이거 어떻게 먹냐면 이렇게
와. 맛있다. 좋아. 김도 그냥 넣어주세요. 그리고 제가 몰랐던 게 여기 밥을 넣고 낙지 소낙지 당탕이를 좀 넣어요. 이렇게 살짝 넣어줘. 어느 정도만. 그다음에 여기 소장이 있더라고. 바로 여기 두 바퀴 정도. 두 바퀴 넣고 비빕니다. 와, 이것도 별미겠다. 이건 저 진짜 처음 먹어보거든요, 여러분들. 와, 미쳤어. 오, 고소한 냄새. 와, 이건 진짜 꼭 먹어봐야 될 것 같아요. 꼭 여러분들 공깃밥 시키고 입에 먹을 수 있게 좀 해달라고 하세요. 와, 죽입니다. 오우야. 와, 미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니 그게 싹 떠서 여러분들 이렇게 미쳤다. 와. 근데 여기 위에 김치 싹 하나 올려서. 와, 요거를 김에다가 딱 싸가지고, 와, 이렇게. 제가 예전에 해남 쪽인가 완도 쪽인가 가서 한강에 한번 먹어본 적이 있는데, 와, 이 집 훨씬 맛있네. 그때는 이런 소고기 소낙지라는 것도 없었고 밥이랑 비벼 먹을 수 있는 것도 없었어요. 와, 이건 꼭 먹어봐야 된다. 알죠? 솔직히 식당 가면 요 메추리알 요런 거 하나에 그 집이 올라간다니까. 근데 잘 없거든 이런 거는. 와, 살면서 제가 산낙지를 넣고 이렇게 비벼먹은 적 처음인데 맛있다. 어울린다. 산낙지의 그 쫄깃쫄깃함과 고소함이 그 소장이랑
너무 좋다. 와, 이건 진짜 계속 생각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솔직하게. 맛있다. 아까도 제가 뭘. 싹 들어가시고, 여러분들. 이렇게. 너무 좋다. 이 타이밍에 미역국. 어우, 미역국이 자극적이지 않아. 되게 맑아요. 딱 좋아, 딱 좋아. 막 조미료 엄청 넣고 끓인 그런 미역국이 아니라 엄청 맑습니다. 와, 좋아. 반찬도 향이 너무 좋다. 입에다가 딱 싸가지고 여러분들 요렇게. 이번에는 밥이랑 같이 해가지고 싹 싸가지고. 굿. 미역국. 그러니까 탕탕이 먹으러 왔다가 약간 진짜 집밥 먹는 느낌이에요. 이게 진짜 막 자극적이지가 않아서 너무 좋아. 여러분들, 배 터지게 먹었습니다. 와, 진짜로. 낙지 붕봉입니다. 낙지 붕봉. 목포에 있고요. 네이버에 검색해보시면 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이 여러분들, 바로 옆에 공용 주차장이 있습니다. 바로 옆에 공용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주차 바로 하시고 그냥 바로 나오자마자 가게가 있습니다. 주차 완비 다 돼 있고 하니까. 그리고 여기가 또 시장입니다, 여러분들. 시장이라서. 뭐 시장 탕담 또 하면서 또 뭐 식사하실 분들은 꼭 낙지 둥봉으로 오셔가지고 탕탕이랑 호롱이 한번 드셔보시죠. 와, 진짜 반찬도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절대 후회 안 하실 겁니다.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서비스 퀄리티면 저는 목포에 있는 그 어떤 식당보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보고 본 사람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여자친구랑 뭐 둘이 와서 5만원짜리 시키면 되잖아요. 5만원짜리 딱 시켜도, 그 다음에 공깃밥 딱 시키고 해도 6만원 선에서 끝나. 근데 이제 뭐 음주 또 소주, 근데 이게 또 소주 안 시키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 그냥 제가 차 들고 와서 그렇지, 와, 소주 엄청나게 잘 들어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해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목포에 오시면 낙지 둥봉으로 오셔가지고 한번 잡숴봐요. 절대 후회 안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또한 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아니면 목포로 여행 계획이 있으신 분들, 아니면 목포에 살고 계시는 분들 또한 이 가게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영상 보시고 한 번만 들려보십시오. 아마 단골 확정될 겁니다.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리고 가게가 여러분들 그렇게 크질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예약문의 꼭 하십시오. 오기 전에 혹시라도 웨이팅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물어보시고 연락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단체라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한 서른 명 정도 가게 안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뭐 단체 문의라든지 이런 거 있으시면 30명 선 안에서 예약 문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괜찮아요. 너무 맛있기 때문에 한번 드셔보세요. 드셔보시고 맛없으면 댓글 남겨요.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냐, 제 입맛이 평균적인 입맛이거든.
높지도 낮지도 않아요. 그래서 호불호 안 갈릴 그런 맛이에요, 여러분들. 특히 저는 놀랬어. 이 비빔밥. 비빔밥도 놀랬고 낙지탕탕이 먹다가 이 소랑 같이 이렇게 섞어서 굉장히 매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반찬들. 이렇게 반찬 많이 안 나오고는 다른 데 진짜 가보세요. 이렇게 많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저는 자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꼭 한번 목포에 오시면 한번 드셔보십시오. 아무튼 여러분들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숨은 맛집을 찾아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항상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다른 숨은 맛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목포시에 있는 낙지 둥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